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배지 지금 줬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고 자기가 지금 이거 양복을 안 입어서 일반 티셔츠인데 소매에 달겠다 해서 마그넷이라 제가 도와줬어요. 여기 소매 달게. 그래서 내가 너는 이제부터 이 헬스케어 빌딩 매니저니까 누가 여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거나 그러면은 막 혼내라고. 너는 그러고선 나는 여기 헬스 빌딩 매니저라고. 그랬더니 아 알았다고 막 내가 이제 양복 입으면 가슴에 달겠다고. 그래서 제가 너는 이제부터 정말 임포턴트 맨이라고 그랬더니 막 진짜 좋아해서 막 히히히 막 이러더니 나 진짜 임포턴트 맨이라고 막 뛰어들어가더니 제 미용사거든요. 머리 만지더니 이거 뭐 바를 트리트먼트 이런 거 드라이 헤어에도 바를 수 있다고 막 샵에 가가지고 이거 선물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then I think it's 16 of Yeah. Yeah, so these are for the consult rooms and the waiting rooms. 아, 여러분 이제는 날짜 개념을 제가 요일 개념이랑 잃어버렸어요. 계속 매일매일 일하다 보니까 오늘은 지금 3월 4일이고 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보다. 지금 계속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헷갈리네요. 아무튼 지금 오픈한 지 오늘로 열흘째가 됐고 계속 많은 문제와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에어컨 수리 다 맡겼는데 갑자기 어제부터 또 에어컨이 찬바람이 안 나고 그냥 팬같이 그냥 바람만 나오질 않나. 멀쩡하던 물 안 새는 쪽에서도 물이 막 줄줄 새가지고 에어컨 하는 분들 다시 와가지고 지금 서비스 하고 있고요. 인터넷은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IT 회사랑 제가 엄청 많이 싸웠는데 진짜 막 소송 건다고 제가 난리 쳤거든요. 원래 2월 달에 다 끝났어야 되는 게 지금까지도 4G 인터넷으로 모뎀으로 이 모든 서버랑 컴퓨터를 연결했는데 너무 느리니까 제가 뭐 정말 처방전 하나 내리려고 해도 엄청 느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처방전도 저희가 쓰려면은 이게 다 이제 드러그 리스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약 처방하려면은 이렇게 알파벳을 쓰면은 암옥시 이렇게 썼는데 지금 세자 취급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렇게 느리게 떠서 이렇게 약 처방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뭐 피검사나 패솔로지 오더할라 해도 이 버튼 누르고 한참 기다려야 돼. 지금 이렇게 누른 상태예요. 정말 환장합니다. 지금 그나마 아직 환자들이 다 아직 이쪽으로 다 안 와서 뭐 아이템 하나 찾으려고 하면은 뭐 폴더 아카운트 이렇게 치고 또 기다려야 돼요. 근데 피검사를 할 때 이렇게 하나만 치는 게 아니라 피검사 항목들을 저희가 쫙 적어내리잖아요. 근데 항목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캠20 하려 해도 그래서 결국 답답하니까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대충 제가 손으로 다 써서 지금 처방도 좀 이렇게 피검사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거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 이게 인터넷으로 애프터 머신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 진료비를 받아야 되는데 또 애프터 다운되고 그래가지고 아, 또 크래시했어. 그래가지고 또 못 받고 그냥 진료비 안 받고 그냥 벌크 밀링 하질 않나 좀 문제가 많아요. 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어컨 하는 분들이 왔는데 지금 이 수리가 안 된대요. 지금 여기 월 마운트 저게 지금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클리닉 반쪽이 다 지금 작동을 안 하는데 루프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뭐 에어컨 총 13대인데 그게 두 개의 다른 보드로 연결돼 있는데 이쪽 병원은 반쪽을 서플라이하는 보드가 폴티래요. 이미 3,000불 주고 지금 다 청소하고 에어컨 서비스 받았는데 이제는 이 보드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보드를 교체하는 게 비싸기도 하지만 비싸도 뭐 고쳐지면 고치는 건데 이게 개런티가 아니래요. 고쳐도 이게 만약에 작동을 안 하면은 컴프레서랑 같이 뭐 문제가 생겨서 터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돈도 비싸지만 이거를 고쳐도 고쳐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계약서상으로는 그 건물 주인이 그 에어컨이 작동되는 걸 제공을 하고 그 정기적인 리페어랑 서비싱은 제가 임차인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좀 그레이예요. 왜냐면 초반에는 작동되는 듯 했지만 물은 계속 샜고 물 새는 것도 애초에 설치를 너무 엉망으로 해서 못 고친대요. 다 뜯어내고 다시 설치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는 이 보드 자체가 다 망가지니까 이거는 뭐 서비싱이나 리페어로 될 게 아니라 교체를 지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본 케이크인데 우리 매니저 남친이 사다 줬어요. 이거 시티에서 사다 줬는데 일본에서 온 거고 냉동한 거를 8시간 뒤에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따라 서프림 치즈케이크 원더 풀피니싱 거예요. 여러분, I was too tired to feel angry.